오늘은 인천의 높은 염증 치료율을 보인 토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플은 잎이 찢어진 결각이 날카로운 톱날을 연상시켜 이름이 붙게 되었고, 일명 가세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전국적인 분포도를 보이며 들판과 산의 초지에 자생해 있고 전세계 100여 종이 분포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토플로 상처를 잘 고쳤다 하여 아킬레아라 하며, 악마와 잡귀를 물리치는 마력이 있다미더 부적처럼 토플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토플은 맛이 쓰고 매우며 성질은 따뜻하고 미량의 알카로이드계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폐심이 삼경에 작용되고 혈액을 잘 순환시키며 풍과 아픈 동통을 잘 먹게 합니다. 줄기 속에는 카마줄렌과 시네올, 루테올린, 아피게닌이 포함되어 있고 아미노산과 식물성 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리실험에서 지혈작용과 오염된 물의 해독작용이 있었고 대장균과 이질균, 농농균 등의 여러 세균 억제작용으로 만성염증 치료제로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보통 염증성 질환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세포를 죽여서 몸을 망가뜨리고 혈관과 장기 속의 세포들까지 죽게 해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토플은 옛부터서 위염과 장염, 소화장애, 위장통증 등의 각종 급성과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항염증 치료제로 통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실험에서 위염과 장염, 급성유선염, 편도선염, 림프절염, 만성중이염, 충수염, 신부농양이 있는 188명의 환자에게 7에서 10일에 걸쳐 토플 추출물을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137명이 치유가 되었고, 호전이 36명, 무효는 15명으로 총 92%의 높은 유효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중에는 호흡기 염증에 대한 효과는 약간 떨어졌으나, 치료한 대부분은 1-2일 이내에 체온과 통증이 내려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2-3일 되었을 때는 백혈구의 숫자가 점차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으며, 체내의 여러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세균들과 싸움에서 대항하는 힘이 강해졌습니다. 이는 면역력 증진과 생리활성을 늘리는 것으로 비교적 강한 소염작용과 진통작용을 보이므로, 급성 위장염과 급성 충수염, 편도선염, 유선염 등의 치료효과가 매우 뛰어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플은 독성이 어느 정도 들어있지만 동물 실험에서는 독성이 낮게 확인이 되어 임상에 적용해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위의 약용 방법은 토플로 주사액을 만들어 성인 2ml를 1일 2회 근육 주사한 것이고, 소아의 경우에는 양을 적당히 줄인 결과입니다. 또한 신선한 줄기와 잎 3-5돈을 달여 1일 2회씩 복용하기도 했으며, 잎과 줄기를 가공해서 50% 바셀린 고약을 부종이 있는 피부에 도포하기도 했습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오랜 만성염증 치료에는 여름과 가을에 꽃이 필 때 채취해서 햇볕에 말립니다. 말린 전초는 5g의 대추와 감초를 넣고 물 800ml를 다리넥 반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에 데펴서 복용하면 됩니다. 그 밖에 잎은 주로 비질을 치료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비질은 코가 막히면서 숨쉬기가 거북하고 냄새를 잘 맡을 수 없는 만성 코막힘 증상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비염과 축농증, 부비강염, 코골이 호흡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기묘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병증에는 건조된 토플잎과 연근마디, 꼭두서니 뿌리를 은은한 불에 구워서 짧게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각 5g씩 배합한 후 쌀뜨물 물이나 물에 달여서 매일 3차례씩 식사 후마다 1개월간 복용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노란 콧물과 코막힘 증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술 중독과 황달에는 토플 2-3g과 검은콩을 한 줌 정도를 삶아서 먹으면 즉시 낫게 되고, 식중독에는 토플과 마늘 껍질을 벗기고 삶아서 먹으면 진전이 됩니다. 만성 두풍통에는 토플을 짧게 찧어서 즙을 낸 후 귀에 넣으면 되고, 위장이 뒤집혀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토플과 곶감 3개를 찧어서 술과 함께 복용하면 치료가 됩니다. 토플은 알카로이드 계통의 미량의 독성이 함유되어 있어 각 병증에 맞게 적정량을 잘 지켜서 사용해야 되고, 열이 많은 사람과 임산부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과다 사용하면 구토와 설사, 호흡곤란, 경련 등이 일어나고 마취효과로 졸음을 유발하니 운전자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